봤어. 이렇게 것을 내렸어. 저는 잘 모르게 봤어요. 제 마음에 대해서 영수님도 얘기하자고 뭐 영철님도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마음이 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 두 분이랑 얘기도 안 했다. 근데 그 팩트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더 어떻게 할까? 그래요? 뭐야? 얘기 잠깐 하고 올까요? 와, 빵빵 빵빵. 나나 야왜 그럴까? 나 원래 이래. 나 원래 이래. 처음부터 그랬어. 첫 전화부터 했으면 그거 거기 지금 그럼 우리 사이 보였나? 기사에 나온 거야. 어? 뭐야? 미주얼 보여줘. 오, 멋있다. 오, 오, 멋있다. 욕하지 마. 네, 킹정도가 굉장히 낫습니다. 뭐 하는데 나도 이거 어떻게 무슨 단어야? 그냥 위치를 내가 나는 애가 있어. 그리고 거리가 좀 일단 멀고 알아요. 알지만 아까워요. 와, 나 모르겠는데 알지만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머리가 있고 하니까 되게 멋있어. 그래서 말 시키지 마. 나 보고 싶어. 항상 있지 않을까 했는데 난 오늘 계속 적었어. 나한테도 100배 올려서 1% 가. 아니 저렇게 잘했어. 그냥 45시까지 영혼인데? 롱 100배는 100배 올린 것보다도 더 저는 가능성을 높이 봤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. 2대1 데이트 할 때도 그 두 분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는데 영철님한테 적어서 진짜 많이 보는 거예요. 그게 신기했고 저도 그랬어요. 비슷하게 생각하고 생활 습관들이 좀 많이 비슷한 게 있어요. 난 일단 신장이 신장인데 그거 비슷하다고 해서 이 다른 여기 위에 있는 영수님을 제가 단번에 잡아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. 일단 지나갈 거는 나한테는 자녀가 있는 거. 저는 지금 당장 뭐 서울 쪽으로 가서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. 그냥 이렇게 좀 제가 바쁘면 돼요. 힘들면 돼요. 그 정도까지는 부모님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세요. 영철적 잘 완벽했다. 드라마 그 유명하신 그 드라마 작가님보다 타이밍 같아요. 타이밍 너무 좋아요. 영철의 기적입니다. 야, 영철의 기적. 우리 아빠 진짜 멋있다. 그러게. 아, 봐야 돼. 얘 배우자는 제가 진짜 잘했을 수 있는 다 계속 다 계속 몇시 뭐야 지금 거의 새벽 몇시야 새벽 3시 둥 거야? 2-3시쯤 진짜 멋있다. 아니 내가 3시부터 한번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3시 전 3시부터 만들었다. 새벽이네. 새벽. 내가 해 뜨고 밤에 들어갔는데 계속 만들고 있어. 잤어. 잠 못 잤어. 진짜. 아 지금 최종수 당장 하세요. 응? 진짜? 계속 만들고 있어. 한 시간 두 시간 잤나 보다. 아 대단하다. 이제 마음 편하게 빨리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요? 할 일이 또 있어요. 거기 있어요. 아 받았다. 난 받았다. 다 받았어? 그렇죠? 받았죠. 그치 받아봤지. 지영 지부를 다 했어. 봐봐 이거 봐 이거 봐. 다 나 혼자 만들잖아. 이제 자 5분 날 이제 5분 나 혼자 시작할게. 난 이거 더 되는데 불리야? 11초를 기다렸다. 11초를 기다렸지. 나는 여자를 기다린다는 게 미션이었어. 어? 그럼 언제 나오냐? 뺐잖아. 뺐잖아 어쨌든. 아니 그걸로 뺐잖아. 진짜 고마워. 아니야 아니야. 아 근데 내거 추천하면 누구라고 했나? 하여튼 뭐 누구? 아 진짜? 비교값이 없다고 누가 불러야.
나올 거야, 봐봐. 아, 다 저렇게 안 받았어? 지영 받았다니까. 아, 지영 집으로 이용. 아니야, 오빠 지영 집을 맞아. 그래서 오빠가 나보고 바위 위에 앉아보라고 그랬어. 아, 그래? 이봐, 이제 날 밝았잖아. 저 새벽 한 4시, 5시쯤. 밝았잖아. 대단하다. 와, 뭐로 짜는 거야? 맥가이버 칼. 맥가이버 부상을 한 거야. 본인의 티셔츠? 떡 티셔츠? 대단하다. 와. 진짜 밤새고 망했다가 밖에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게 여러분 드디어 나 깎였었어. 아 저거 왜 저걸로 했는지 말 안 알려주네. 왜 나 매직 달라고 했거든. 안 준대. 못 준대. 아, 내가 어떻게? 아, 매직은 줘도 되는 거 아니야? 안 줘. 비닐도 끈이랑 매직 좀 구해달라고 안 구해줘. 못 준대. 아, 띄워주네 이제. 옷걸이는 쓴 거 아니야? 옷걸이는 옷걸이는 그냥 저기 있는 거다 하나 뿌려가지고 있었지. 들키면 나한테 처음 걸라면? 그래 이제. 어 위험해. 아 건거구나. 멋있다 그랬었는데 뒤에 사람들이. 아 네 그렇구나. 저거 착 줄 땡기면 펴지게 해서 또 어딨지. 아. 근데 잘 펴졌어? 잘 펴졌어. 아, 펴졌는데 영 순으로 썼다 내가. 에? 아, 진짜? 다시 가서. 아 진짜? 아 맞다. 어, 없앴네. 다시 올라가서 빼내고 그 부분 잘라서 다시 또 다시 올려 걸고. 고생했다 고생했어. 영수 순으로 어제 나온 것 같은데. 그거 아마 야, 이거는 이따 나올 것 같아. 이 방분으로 나 저거 내 것만 낼 것 같은데 지금 나와 나. 괜찮은데. 어제 얘기했잖아. 평생 나한테 이제 영수님만 남은 건가? 저 말의 의미는? 왜? 영수님과 얘기? 아니? 아니? 영수님만 남았다는 영수님 뭐 얘기 없었길래 아, 오지 않았어? 아니 어제도 얘기하자 그랬는 거 안 했잖아. 안 했다기보다는 벌써 5분 남을 시간인데. 그치. 아 원래 그 타이밍이 있어? 아줌마가? 아 옆에서 아, 진짜 진짜 밉다. 싸움 말리는 그거잖아. 아 진짜 밉다. 근데 재밌네. 어. 광수 오고. 네가 당해봐. 재밌나. 아니 멘트가 재밌네. 그냥 혼자 자꾸 포기. 근데 저 자세는 되게 오래 있었구나. 알고 있었는데. 예예 아니 바뀌었어요 혹시. 요즘 미스터 갈팡질팡이 좀 있어요. 미스터 갈팡질팡. 말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아니 안 왔잖아. 오늘. 아 지금? 어제도 제가 같이 얘기하자고 해놓고 시간이 안 되니까. 그러고서 영순이 그냥 주무시라고 하셨잖아. 영순이? 어, 먼저. 근데 그렇게 그냥 그거는 혼자서 그냥 지금까지 없는 거는 그 뿌듯한 준비 안 하는 건가? 일단 어제 영순이면 너무 찝찝하게 끝난 거 같아가지고 끝난 건 진짜 못지. 끝난 건 여쭤봐. 본인이 모르겠다니? 짱구 빠르게 거기서 이제 영순 씨한테 좀 안 가시는 게 짱구 아니고 본인이 진짜 한 게 맞으니까 그럼.
어 이거 큰일 났는데. 마지막은 아침까지 이거. 일단 빠르게 영철님이 또 준비해 주신 게 있다 이거 확인해야 될 것 같아. 아! 딴 거! 찾으러 가고 있었어요. 티키타카. 핸드폰 제가 크겠네. 잘 주무셨어요? 잘. 어? 오셨어요. 나 말했잖아. 뭐 준비한다고? 있었다고. 기대하고 왔습니다. 저 들어가야 되는 거 같아요. 우와. 드디어. 떨린다. 진짜 웃겨. 들어가야 돼. 거의 뭐 대관식이네. 대관식. 아니 뭔가 징검다리 건너죠? 저도 저 방금 성수, 성스러운 인식에 왜 니가 아, 어, 어 드디어 아 이거 뭐가 잡았다 독자예요? 아니 안 펼쳤잖아 아 진짜 어 옷을 찢은 것 같은데 약간 오, 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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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요? 어 땡겨 땡겨 와 안돼 왜왜왜 어떻게 늘어나죠? 비닐으로도 늘어나나? 어 와 우와 플러스 플러트가 풀린 것 같다. 오 풀리 뭐 풀려. 이야. 진짜 약간 냄새 왔다 봐. 왜? 간 진짜 바람 타고 간장 냄새. 진짜 냄새 났어? 어. 났어. 바람 타고 간장 냄새. 많이 나지. 어떨까? 말 잘해라. 고맙기도 하고. 아이씨, 이게 안 좋았네. 감동적이네요. 간장으로 누가 글씨를 써. 자연 이해는 해가지고. 아주 심하네요. 아니야, 저건 진짜 내 죽을 안 줬어. 나 억울하네. 그러네. 손대 있네. 저희 목을 이렇게 그치, 손자리에 펑뚫려 있지. 그래서 다시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아, 잠을 너무 잘 잤어. 같이 있었네. 밤새 같이 있었네, 좀자 내릴 때. 예. 영철님은 아직 끝으로 왔는데 영수? 어 내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한 게 맞을지 너 마음이 있어? 영수님에 대한? 응. 그치 없는 건 아니지 근데 이제 응. 어, 나라면 지금 생각나는 아이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고백을 받았는데도 영수님이 좀 더 생각난다 그러면 난 영수님한테 갈 거고 갔다 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겠지? 갔다 올게요. 파이팅! 네. 나라고 와. 네. 진짜 갔어? 근데 난 미션을 몰랐어. 아 진짜요? 잠결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소리를 기억을 못했어. 오빠 명상하고 있어. 자는 거야. 자고 있었어요. 맞다. 멋있게 보지 마. 그냥 자는 거야. 자고 있었어. 네. 근데 또 바로 깼어. 제작진인 줄 알았어. 아. 네. 몰랐어. 전혀 이상 못해. 저렇게 놀래. 네. 늘 영수 씨가 가다가 처음이야 이 그림은. 아, 공용거실에 있을게요. 예? 몰래께 공용거실. 아 네네 알겠어요. 그새 난 원래 어 양궁을 갔다 뭐야? 저렇게까지 양궁구나. 여기다가 저도 의자 세팅했어요. 오늘 아침에? 뒤숭숭한 마음을 날씨가 약올리는 것 같다고 진짜 저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응? 그럴 것 같았어 그러니까 제가 CF 나 진짜 한 씩씩 듣고 있다 진짜 아, 나 이렇게까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6.5 대 3.5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큰 부분이 영수님이셨고 항상 지속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영철님이 그러고서 계속 또 아침에 오셨어요.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. 그래서 영수님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. 뜨거워요. 계속 영수님은 안 오셨어요? 아 이번에 내가 찾아가야겠다. 근데 이게 찾아가는 게 맞다. 왜냐면 어제 영수님이 들어가셨던 거 자체가 좀 약간 속상해서 약간 이제 좀 실망감 있어서 아 맞다고 해야지 맞지! 오신 적이 없다 이러는데 아 그럼 이것도 한도 이제 또 영수님의 피드백일 수 있겠구나 좀 뭔가 대답 아닌 대답일 수 있겠구나 만약에 영수님이 어 나는
얘기야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오늘 안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될 것 같아 하고서 나는 그냥 그 하나 판단으로 약간 좀 인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왔어 나는 그냥 그 하나 판단으로 약간 좀 인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왔어 그 인기적인 마음이 나한테는 인기적인 욕심을 만들게 만들었어요. 내가 그렇게 못하는 말을 난 못하고 그래서 지금 오해 사진 만들어서 내가 진짜 미안하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그리고 그래서 선택 같은 거는 오로지 인기적으로 생각하세요. 본인 인기적으로 나도 내 인기적으로 판단해서 이따가 최종 선택 때 당신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. 울 것 같아요. 어떡하지? 울어도 돼요? 아니야. 물티슈 챙겨올 테니까. 아무튼. 아이고.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마음 정리는 하고 있었는데 짧은 그 순간에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. 저도 영숙이도. 항상 시그널을 받지 못해서 제가 계속 혼자 생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좀 네, 제 마음을 다시 좀 빨리 잡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접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. 네, 후회할 것 같아요. 이거는 왜? 왜 또 울어? 왜? 뭐라 해? 큰 거야 도네드도 귀여워요. 도네드 왜 이렇게 귀엽게 있어? 유미 표정. 저를 보고 웃으실 때요. 미모 같은 약간 오 로쿠 약간 영화 같은 거네. 그냥 기쁩니다. 진짜 사람 여기도 말이야 좀 울지 마. 찐 사람이야. 울지 마. 잠고 아, 아니 지금 잠도 깨고 남자고 다 오고 난 안 해도 남자잖아 근데 와가지고 울었어 방금 닦고 나왔나 보다 머리 왜 저래 이거 어떻게 하면 저래 와 이게 머리가 어지러운데 아니 닦고 나왔어 이렇게 아니야 나오는데 왜 예고편에 나왔을까 나와야 돼? 그러니까 뭐 옥도 죽인다. 하는지 오빠가 뭐 욕하지 않는 이상 다 해야 할 수 없죠. 뭐야? 벌금 내라 진짜. 한숨 쉴 때마다. 저의 단숨 한 시작이 되네. 종종 한숨. 종종 한숨. 오늘 봐도 주말에 보여줬는데 되게 화이트 거리가 오고 이것도 이제 다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 생각인 거지. 아니면 뭐 여기서 선택을 하고 그거는 뭐 내일 어떻게 고민한다 이런 건지 아니니까. 그래서 계속 복잡한 거지. 평범하게 혼자 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렵지 정리하고 그냥 갈까 이제? 여기 앉을 일은 없을 거 가자 그럼 저 뜯어가래 네? 저 뜯어가래 한 추워 아 너무 많아져 진짜로요? 왜 너희가 추워? 저 뭔데? 왜 추워? 뭔지? 뭐 써 있어? 승재 씨도 한 거 아 뭘 한 거야 아야 진짜 뭐야? 야 뭐야? 나 깜짝 놀랐네. 아, 진짜? 아, 대박. 감동. 아, 우와, 나 왜 총 왜 뜯나 했네. 와. 야, 너 색깔 두 개야. 오. 진짜 와. 뭐야? 이거 웃자로. 이거 웃자로. 이런 말 좀 하겠다. 너무 예쁘다.
이름 빨간색 쓰는 거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마지막에 빨간색이 문제네. 그렇지. 자 오늘 노래방 갑시다. 저희들 한번 또 들어야지. 오늘 노래 불러줘요. 아 그럼 또 들어야지.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했어. 이거 이거 말고도 여러 곡 연습했어. 여러 곡. 그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. 오빠 노래 잘. 응 진짜. 엄청 열심히 했어. 진짜 마이크를 저렇게 썼구나. 아 펜스 썼거든요. 처음에 슬픈 될 거 같아. 마이크 안 좋아. 방금 펜스 써가지고 영대한테. 되게 중요한데 빨리 끝났네. 이게 중요한데. 수능선택에 주목도가 높은 지금 분들은 역시나 수숙철 씨 있잖아요. 네. 영수, 영숙, 영철. 도대체 어떻게 될지 그려지지가 않아서. 그리고 영숙 씨가 선택을 어떻게 하시는 거야?